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202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끝이 나고 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2023년이 저희에게 또 손짓하고 있겠지만 또 마무리와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는 필수이겠지요. 제가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많이 와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이쁘다 이쁘다 해주셨던 아이들 중에 오늘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 다만 구루민의 베란다에서 베스트라는 거죠. 모든 분들의 환경과 그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기 위에 북부지방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특별한 난방 없이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창 쪽에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다육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창 안쪽에 제 방 창 바깥 바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제라늄들을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면서도 좀 이 아이 참 다른 분들도 키워봤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아이 요 골드 애니버셜이랑 제니입니다. 요 제니도 요즘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서 요즘 한창 이쁩니다. 또 햇살이 겨울 햇살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라인도 예쁘게 생겨서 더 예쁘죠. 이 제니는 꽃보다 입장을 관상하기에 더 적합한 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골드 애니버셜이는 정말 꽃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체적인 꽃이지만 여기 부분적으로 보면 꽃이 이렇게 배색이 돼서 너무 예쁘죠. 또 꽃대도 엄청나게 꽃볼이 몇 개예요. 지금 있는 꽃볼이 보이는 것만 해도 6개예요. 꽃볼도 예쁘거니와 순둥순둥. 제가 가지고 온 이후로 이렇게 꽃대 많이 올린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제라늄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제라늄 가격도 굉장히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싸고 싼 제가 산모기, 어린 산모기를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특히나 꽃이 부족한 겨울에 이렇게 키워보시면 베란다가 너무 화사하니 마음까지 밝아진답니다. 그리고 요 싹소름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외목대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받치고 받쳐서 지금 그 목대를 성형 중인데요. 지금 많이 바르게 됐습니다. 너무 머리부가 너무 커서 이렇게 성형 중인데요. 잘 자라주고요. 또 꽃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그죠? 지금 모처럼 오전 햇살을 제가 보니까 또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미스로즈, 이 아이도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어쩜 이런 핑크핑크한 색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거 또 나눔 받아서 키우고 있지만 또 기회가 되면 요런 아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베고니아도 색감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냥 포트채 두고 있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요 3,000원 뭐 4,000원 요런 포트 아이들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쵸? 꽃이 주는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밀레니엄 벨 보라, 겹보라예요. 얘가 만지면서 떨어진 아이 이렇게 요구르트, 요플레 컵에다 꽂아뒀는데요. 이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2주 이상 됐는데도 뿌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따뜻한 제 창가에서 물만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꽃을 계속 이렇게 피워주니까 너무 기특해요. 엄마 보여드려야죠. 많은 분들이 이 아이 이쁘다고 또 보라를 또 청보라나 이 블루 계열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쁘다고 말씀해 주신 밀레니엄 벨 겹꽃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아메리칸 블루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녁에 거실 안으로 들여놨다가, 지금 햇살이 따뜻해서 밖으로, 베란다로 데리고 나왔는데요. 거실 안에서도 이렇게 온도가 따뜻하니까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워주고 있답니다. 온도만 맞으면 얘는 꽃을 계속 피워줘요. 이렇게 삽목도 잘 되죠. 꽃도 예쁘죠. 꽃도 잘 피워주죠. 얘는 꼭,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죠. 꽃을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확실히 햇빛을 보고 있던 쪽에 꽃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쁘네요. 햇빛이 보약입니다. 또한 이틀 제가 좀 바빴더니 또 화분이 부쩍 가벼워졌습니다. 오늘도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샤피니아, 페추니아의 계량종이죠. 겹 샤피니아 블루 너무 예쁘죠. 또 여기 흑진주, 이 아이들은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꽃들이에요. 꽃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생긴 꽃을 본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햇볕 많이 보여줘야 되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창가 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이 시클라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클라멘은 알뿌리 관리만 잘하면 계속적으로 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요. 설마 이 잎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알뿌리만 살아 있으면 분갈이해서 노지에 넣쳐둬줘. 또 세잎이 이렇게 다 세잎이거든요. 이 잎들도 다 나와서 또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니까요. 너무 이쁘고 또 경제적인 꽃입니다. 그리고 여기 씨방이잖아요. 요 씨방을 나중에 다 익으면 요 표시가 나요. 지금 덜 익었는데 씨방을 이렇게 흙에 묻어놓으면 또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새로 예 새싹이 올라온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향기 좋고 예쁜 요 목마가렛입니다. 여기 다육이에게 턱을 고이고 있는 목마가렛 좀 보세요. 여기 겨울에 이제 추워져서 드리밀 때 꽃대가 올라와서 들어왔던 아이인데요. 여름에 진짜 힘들어하는 아이가 이 목마가렛이에요. 그래도 여름만 잘 버티면 정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렇게 베란다에서 계속적으로 꽃을 보여주고 향기로운 목마가렛입니다. 하나쯤은 꼭 키워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꽃을 계속적으로 꽃대를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 물마름도 굉장히 빨라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는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그루에 나무처럼 예쁩니다. 지금 햇볕이 반사돼서 선명하게 잘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예쁘죠? 그리고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개발, 꽃 개발. 요즘 피는 아이들이 꽃 개발이라고 하죠. 이제 1, 2월에 봄에 피는 아이들이 원종 개발인 경우가 많은데요. 꽃색이 너무 화려하고 이쁩니다. 꽃도 많이 올려주고요. 이렇게 시들어나인 꽃을 이렇게 또 따줄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천정일적으로 제가 줄을 올려서 키우고 있는 호야. 호야는 정말 꽃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잎도 예뻐서 관상 가치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초. 사랑초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사랑초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요. 올해의 마지막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사랑초입니다. 푹뿌레아 사랑초예요. 올 한해 올 초에
시작해서 이렇게 올 한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채널도 많이 성장했고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유튜버로서 올 한해를 마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부족한 영상 기꺼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꽃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